잘 만들었어. 양다리가 아니야. 아직 헤어지지 않은 것 뿐이니까. 오늘은, 어제는 약간 감성 타입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쓰레기가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쓰레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는 훈수 줘도 돼. 바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보내는 평화로운 한때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지? 어? 여자친구가 있어 내가? 아 아래 광고 보여요? 광고 잘라드릴게요. 아 방탈출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기 전에 누가 왔는지 확인해봐야지. 누구지? 뭐야 이거 액션 게임이야? 잠시만요. 어떻게 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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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게임이었어 이거? 피지컬 게임이야? 조졌다.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 확인 안 해? 인터폰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현 여친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누가 왔어? 아타고 생각했을 때 현 여친은 이미 내 뒤에서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현 여친의 얼굴은 무서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현 여친은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 여친. 빨리 열어줘. 여친은 이런 곳에서 기다리게. 아씨요. 나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 아 공포 게임이야 이거? 여친을 이런 곳에서 기다리게 만들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전 여친의 결정적인 한마디. 끝났다. 타요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어, 잠깐 지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야? 그것을 사용한, 아, 다시. 어, 되게 어려운 게임이구나. 아,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거기로 막을 수가 있나? 가위. 아! 자르고 시작하자. 어, 안 되네. 가위로. 빨리! 잘라! 그렇지! 인터폰 소리는 막았다. 의혹도란, 전 여친과 현 여친이 주인공을 의심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 이윽고 맞이할 결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흔들리는 그녀들의 마음과 당신의 선택. 과연 이 세 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나 갓겜 찾아냈다. 나 이거 갓겜 찾아냈다 얘들아. 나 이거 갓겜이네 이거. 야 이거 갓겜이네. 위험해. 이 상황을 잘 벗어나지 않으면 현 여친도 전 여친도 모두 잃게 될 거야. 누구였어? 판매원이었어. 이런 시간에 오다니 정말이지 상식이 없다니깐. 이제 인터폰이 울릴 걱정은 없어졌지만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 이 멘션은 오토락 시스템이니까 전 여친은 아직 멘션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 멘션에 출입할 경우 락 기능이 해제돼서 문 앞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침착하게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빨리 결정해야 돼.
빨리 결정해야 돼. 한밀크? 아니야, 이거 바람을 센다를 해서 전 여친을 몰아내는 거지. 한밀크 마시면 문 두들길 것 같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바깥 바람 쐬면 같이 나갈 수도 있어. 야잇! 아니야, 어드브 한밀크 골랐는데? 잠깐 베란다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응? 나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베란다로 나왔다. 바깥 바람을 쐬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다. 나는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돌아가 전 여친을 만나는 것이다. 아, 잘 구슬려서 맨션에 나가도록 한 다음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그 방법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2층 높이 이 정도라면 괜찮겠지. 죽어, 임마! 다행히도 현 여친이 있는 장소에서 베란다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신발을 신어야 돼, 이거 보니까. 슬리퍼를 신었다. 아, 잠깐만. 이거 맞을까, 얘들아? 아, 그래. 2층이면 안 죽어. 2층 정도면. 올해로 탄! 플랜터를 발판으로 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신중히 난간을 넘어갔다. 그리고 난간 부분을 꽉 잡은 채 벽에 매달렸다. 지면과 다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 주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몸을 좁힌 후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지면에 착지. 다리가 약간 저릿한 느낌을 받았지만 무사히 착지. 여기 좋았어. 얕다! 빨리 가지 않으면 이러고 있는 사이에 또 전 여친이 집 문 앞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둘러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가자 전 여친의 모습이 보였다. 늦지 않았어. 오! 이사시부리! 무슨 일이야? 지금 외출하고 돌아온 듯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다리를 저으며. 괜찮아, 평소에 나처럼 보일 거야.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오다니 별일이네? 근처까지 온 김에 들린 거야. 있을까나 하고. 얼굴을 보러 온 것으로 특별히 용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슬리퍼 신고 심지어. 너의 그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냐?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릴 것만 같아 분노로 억눌렀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지금까지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분노를 방출해버리면 고생한 보람이 없어져. 방에 들일 수는 없지만 집에 찾아온 애인을 쫓아내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핑계를 대면 좋을까? 아,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약간 운빨 존망 게임 느낌도 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엄크가 짱이야, 얘들아. 원래 여자친구만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부모님은 못 건드려. 아니, 부모님이랑 친할 수도 있으니까 벌레가 맞을 수도 있어. 이거 벌레 같아. 벌레를 되게 싫어하게 생겼어. 2번이야, 이거. 벌레가 집 문 앞에 있어! 들어와서 차라도 마실래? 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뭔데? 그게 있거든, 문 앞에. 그거라니? 검은색의 등이 반들거리고 다리가 많이 달린 데다가 날려다니는 거 비로 시작하는 그거 말이야. 역시 미연씨 장인. 싫어! 전 예친의 비명을 지르고서 그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귀를 막아버렸다. 아무래도 믿어준 모양이다. 나도 소름 끼쳤다니까. 산책하고 돌아왔더니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산책하고 오는 길. 뭐야 그게. 웃겨. 역시. 아, 뭔 BJ 타요예요 님들. 아직 있을지도 모르고 잠깐 밖에 나가지 않을래? 근처 공원이라던가. 응, 소리 질렀더니 목이 마르네. 주스 마시고 싶어. 아, 지갑 안 갖고 나왔는데 나 사주라. 뭐 여자애한테 사달라니 보통 반대 아니냐? 정말이지 의지가 안 된다니깐.
뭐 상관없지만 어떻게든 잘 넘어간 듯하다. 헤어진 연인자. 야 이거 광고 잘 만들었네. 막 이별 고민 상담 어플 홍보 이거 중간에 좋네 이거. 나의 첫 여친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공원에 도착했다. 아 맛있다. 첫 여친은 싱글벙글 거리면서 좋아하는 미끌티를 마시고 있었다. 카톡 왔나봐. 허허허허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지금 어디야? 게임 초대 없냐? 게임 초대? 야 게임 초대 없니 얘들아? 아니 이거는 씹는 게 답이야. 아 근데 1이 사라졌잖아. 아 1이 사라졌어 얘들아. 읽었으면 안 됐어. 아 왜 읽었냐. 일식 가자. 어쩔 수 없다. 나는 전 여친이 사준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했다. 전 여친의 겉모습만 보면 귀여워서 귀여운 타입이라고 하지만 제멋대로 금방 응석을 부리는 성격이 최근 들어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면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나한테 딱 들러붙어 있으니 그것도 무리다.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해보았지만 결국 오늘의 약속도 없이 찾아온 것이다. 야, 이거 답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답장하자 이거 지금이라도. 어?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 5%면 괜찮아.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 역시 이대로는 한계다. 마침 다음 여친도 찾았겠다. 이 이상 귀찮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헤어지는 게 답이다. 허허허허허허허. 아, 근데 귀여운데? 저 쓰레기입니다. 있잖아. 만약에 얘긴데. 응? 만약에 말인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어째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전 여친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낮아졌다. 나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라니깐. 내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전 여친도 그런 식으로 화내거나 할까 싶어서. 만약에 뭐야 그런 거였어? 전 여친의 목소리 톤이 원래 원상태로 돌아왔다. 역시 없앨지도. 종료. 뭘 없앤다는 거지? 응? 뭘 없앤다는 거야? 역시 타요쿤하고 바람피 상태도 같이 없애버리지 않을까? 타요군에 대해서 믿고 있었지만 타요군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여자친구라서 바로 잡아줘야지. 우와! 와! 아우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랬구나. 그렇다니까. 진심으로 타요군을 생각하고 있다고. 없애버리다는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닌 건가. 역시 상식이 통할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전 여친은 이른바 얀데레인가 뭔가 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서 얀데레란 무엇일까요? 얀데레 뜻. 한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성격 혹은 그러한 성격.
나쁜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제대로 지켜봐 줄 테니까 이젠 싫다 지긋지긋해. 아무리 겉모습이 귀여워도 이젠 한계야. 정말 좋아 타요쿤. 내가 전 여친에게 제대로 이별을 고하게 되는 날은 과연 오게 될 것인가. 야, 갓게임인데 너무 무섭다 얘들아. 야, 갓게임 찾은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되게 무섭다. 설마 이거 끝입니까 이거? 아 투비 컨티뉴 누르면 되는구나. 1일째 공원에 와서 15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전 여친의 집으로 돌아가 주었다. 꽤 시간을 끌어버렸군. 어서 방으로 돌아가야겠어. 전 여친에게 어떻게 설명? 야 이거 이거야 되냐 얘들아.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안 읽으면은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전 여친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갑자기 찾아와서 민폐였어? 아니 나도 막 아니 나도 만나고 싶었으니까 기뻐. 일은 연락 안 하고 올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연애 못 하는 겁니다. 예? 3번이에요. 1번이라고 말하죠. 그 연락 안 하고 찾아옵니다. 3번입니다 이거. 아니 나도 만나고 싶었으니까 기뻐. 카라테! 나는 핑계거리를 생각하면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아니야 저 여친이랑 헤어지면 난 죽고 말 거야. 이쁜데? 타요군 어디 갔어서 갑자기 없어져서 걱정했잖아. 정말 고맨 걱정했지?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창문은 열려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했어. 시레는 인터폰을 누른 사람이 전 여친이라 당황해서 베란다로 탈출했던 거야 라고는 죽어도 말 못해. 어제 갔다 오는 거였으면 한마디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현 여친의 시선이 따갑다. 집에 놀러 온 현 여친에게 걱정을 끼쳐버린 데다가 내팽겨치고 난 꼴이 되고 말았다. 서투른 별명을 했다가 도리어 위험하다. 내가 어떻게 됐었나봐. 모처럼 놀러 와줬었는데 고맨. 실은 말이야 두 번째 고난이구만. 3번은 일단 존나 구라야. 2번은 팩트고 1번은 그럴싸한 하얀 거짓말이야. 잘 선택해야 돼.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전 여친에게 둘 다 죽고 말아. 잠깐만. 전 여친의 현 여친의 프로필 사진은 고양이였어. 이아잇! 잠깐 바람 조세려고 베란다로 나갔었는데 응 타요군 베란다로 나갔었지. 밖을 보고 있었더니 새끼 고양이가 도로에 있는 거야. 당황한 나머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그 새끼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역시 거짓말인 게 티났나? 아, 안 믿겨지는 얘기지? 나도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나 미연씨 전문 BJ다. 엄청 믿고 있잖아. 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인가. 간발의 차로 내가 구해내서 새끼 고양이는 무사해. 그래 정말 다행이네. 타요구는 용기가 있네.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 앞뒤 생각 없이 베란다에서 뛰쳐나가다니. 타요군의 그 상냥함에 더 빠져들 것 같아.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것뿐이니까 괜히 부끄럽네.
타요구는 분명 그 새끼 고양이처럼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똑같이 구해주겠지? 이렇게나 나를 믿어주는 상냥한 현 여친에게 아주 조금의 양심, 아주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게다가 이런 거짓말을 계속 둘러대는 것은 심장에 좋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전 여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어. 그치만 이제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말아줘. 너무 걱정되는걸? 응. 현 여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니 정말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미안해. 한국말이 좀 서툴러. 미국 갔다 와서 이젠 됐어. 이번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다음 장면 준비 중. 이치 닭은 별로 같이 못 놀았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DVD라도 볼래. DVD라도 볼래. DVD 말이지? 물론 좋아. 현 여친의 부탁이라면 뭐든 오케이라고. 기뻐. 그럼 잠깐 주방 좀 빌릴게. 마실 거 준비해 올 테니까. 현 여친은 정말이지 세심하다니까. 전 여친이었다면 마실 거 좀 가져와라고 말했겠지. 그럼 현 여친은 어떤 DVD를 보고 싶어 할까나? DVD는 꽤 가지고 있는 편이다. 문득 이곳에서 전 여친과 DVD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거 엄청 재밌는 거야. 같이 보자. 레버린스 오브 블러드. 기억합시다. 레버린스 오브 블러드. 여기 적어놔야겠다. 레버린스 오브 블러드. 뭐 네가 영화 보고 싶다 해서 특별히 빌려왔는데 그래서 나 그치만 오늘은 이걸 보고 싶은 기분인걸? 됐으니까 자 앉아. 이거 여성향 게임이 원작인데 성우인 목소리가 엄청 좋아. 만화영화 타입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보게 된 만화영화는 명백하게 여성향 스토리로 보는 내내 전혀 즐겁지 않았다. 혼자서 보면 좋았을 것을. 랄까. 그 녀석의 DVD 두고 간 그대로잖아! 현 여친이 돌아오기 전에 만화영화 DVD를 찾아내요! 빨리 숨겨놓지 않으면! DVD 찾아라.